한동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는데, 이거 계산하는 방법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나 나오나 보세요. 계획이 있는데 왜안 썼을까요? 1번. 오늘의 주요 목표나 오늘 하루 생각하면서 이런 거 해보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몇, 끝난 다음에, 이거 몇 프로 됐나? 그럼 이거는 70%다. 그럼 0.7. 평점 매기면 되죠. 이거 해보자. 아, 이거 못했다. 0.3. 이거 다음에 다시 해야지. 별표를 쳐놓든지. 하면 도움이 될것 같죠? 어? 이날 해야 될 거는 이날 숙제로 여기다 써놓으면 되겠죠? 뭐 해야 될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일주일 계획이란 게 여기에 다 위에 다 나오겠네요. 주말에 뭐 해야 될지도 나오고. 안 그런가요? 첫 번째입니다. 계획 안쓴 거. 자, 두 번째. 여긴 잘 썼어요. 수학 4시간 모르는 것, 20개 찾기. 그랬어요. 그러면 4시간을 지켜보자. 그럼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를 쓰라고 했죠. 몇 퍼센트인지. 네? 그래서 120% 달성하면 1.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됐나요? 네, 2번입니다. 자, 수학 모르는 거 3단원에서 찾기. 그래서 몰래서 찾기에서 이렇게 미션을 줬어요. 그러면 동아쌤 미션이면 M 이렇게 써놓든지, D를 쓰든지, 그죠? 약자로 그렇게 써도 되잖아요. 나만 보면 되니까. 됐나요? 자, 2번. 일어나는 시간은 지켜야 됩니다. 일어나는 시간. 딱 하루,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이렇게 한 시간 정도 더 자는 건 상관없어요. 체력 회복을 위해서. 이해됐어요? 일어나는 시간 지켜야 되는데 여기가 비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왜 봤을까요? 여기 교회 갔어요? 그러면 잠자는 시간은 불규칙해도 뭐는 지켜야 된다고요? 일어나는 시간은 지켜야 돼요. 왜? 그래야 그 전날 영향, 그 전날 어려운 걸 했고 친구를 만났고 설령 술을 마셨어도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안 하면 안 되죠. 지각하면 안 되죠. 이해됐나요? 어? 다음날까지 끌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이면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는 거는 숙제에 따라서 불규칙할 수도 있지만 일어나는 건꼭 지켜야죠. 그 3번. 됐어요? 응? 됐어요? 자, 4번. 자, 통사 공부법. 됐습니다. 통사 공부법인데, 이거 보면, 통사를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는 게더 좋을 수도 있는데. 통사 공부법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이거 뭐라고? 아, 목차 중심. 이렇게 써놓으면 되고. 이해됐나요? 응?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실보다, 사실도 중요하지만, A라는 사실을 간단하게 쓰고, 그거에서 느낀 거를 써주면,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계산하지? 이렇게 하면, 과거. 이거 이렇게. 현재. 느낀 거. 그래서 미래. 이렇게 됐는데. 이해됐나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게까지. 지금 요구사항 되게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꼼꼼하게 쓰는 사람이라. 됐나요? 그래서 목차 강의 들었는데, 목차 공부에서 내가 배운 게 뭔지를 간단하게 단어로, 주의점,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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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됐어요? 자, 듣기를 17문제를 했는데, 17문에 몇 개를 맞췄어요? 다음번에 한 개나 두 개, 다시 봐야 될건몇 개요? 두 개. 예를 들어서, 17개를 봤는데, 그 중에서 3개는 틀렸고, 그 중에 한 개는 다음번에 다시 분명히 확인해야 돼. 그러면, 17분의 3 슬래시 1. 이렇게 써버리면, 이건 총량. 이거는 틀린 양. 이렇게 하면 오답률. 이렇게 하면 추가 정리양. 이해됐나요? 이렇게 분수로 하면, 나중에 내가 푼 영어를 듣기는 총몇 문제. 정답률은 몇 프로. 그래서 정리할 거는 추가 정리할 거는 몇 문제.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4번이고, 이게 뭐라고요? 5번입니다. 이렇게 개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6번. 그러니까 점심 안 써도 되는데, 유부초밥인데. 아깝잖아요. 자, 이거 뭐, 써도 상관없어요. 다른 말하고 써도 상관없는데, 밀방 써도 되는데, 그죠? 점심 안 써도 돼요. 굳이. 그러면 차라리 유부초밥 먹었을 때 느낌, 짜장면 먹었을 때 느낌, 뭐 예를 들어서 최악, 비빔밥 느꼈을 때는 좀 짰음, 이렇게 써놔도 돈할 수도 있죠. 자기 생활에 대한 디테일한 반성이라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써도 되는 건안 써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점심 같은 단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몇 번이요? 6번. 자, 이것도 줄일 수 있어요. 수개. 수학 개념 아니면 수개. 세세. 계속 써야 되니까, 수개. 도형의 방정식.
그래서 32문제 중에 풀었어! 그럼 몇 점 맞았어? 몇 개 맞았고, 몇 개 틀렸고, 몇 개 정리는 몇 개 했어? 이렇게 돼야 되죠. 됐나요? 그냥 풀기만 했다. 그럼 이거를 해놨으면 나중에 이걸 체크해서 채점하면 여기다 기록을 해줘야죠. 나중에 오답 정리를 몇 개를 할지를 또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응? 그러면 2시간 동안 풀었으면 2시간 반이면 학교 시험에서 30개면 30, 60개, 70개 풀었어야 돼요. 학교 시험으로 치면. 그거보다 늦으면, 아, 내가 32문제는 학교 시험의 효율의 반 정도밖에 아직 안 나는구나. 집중해서 더 많이 풀어야 되겠구나. 이해되세요? 기준이 뭐 해야 된다고요? 시험해야 된다고. 시험 동안 2시간 반 동안 32문제 풀으라고 안 하잖아. 그 기준이 뭐 해야 된다고요? 시험해야 된다고. 자, 6번. 7번, 독후감 작성했다. 누구에게, 이거, 뭐, 이거 누구에게 하면서, 누구에게. 독후 쓰면 돼요. 다음에, 통사, 경제용어. 자, 요거 보고, 강의 보고, 정리하고, 통사 1차 정리하고, 영단어 58개 플러스 20개 하고, 효율 좋네요, 이 정도면. 저녁 떡볶이 먹고, 단어 시험인데 몇 점인지 안 나오네. 결과가 없네. 했는데. 독해 수업을 했는데 대략 여기서 뭘 배웠는지 하나, 둘, 세 가지라도 쓰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없네. 그날 배우고 느낀 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생각하면서 시험 결과는 꼭 써야 되고 뭘 배웠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으면 독해 수업 안 하고 하고 독해 한 다음에 여기서 내가 배울 게 뭔가, 교훈이 뭔가. 그럼 이 누적된 거 보면 독해만 딱 독해의 교훈이 나오겠죠. 됐나요? 자, 이게 영문법이고, 그러면 문법 했으면, 문법 쓴 다음에 여기서 떠오르는 문법, 뭐, 이렇게 정리해놔도 되겠네, 이렇게 단어로. 됐어요? 어? 어쨌든. 간식 쿠키, 독서. 자, 또 독서. 이렇게 쓰면, 이거 독서 안 쓰고, 이거 써놔도 돼요, 그냥, 제목.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자, 독서면 가로치고. 5시간, 30분, 2시간, 통시간, 4시간, 3, 5, 6, 7, 8, 9, 10. 그럼 10시간 딱 한 겁니다, 10시간. 근데 이 실제적으로는 이 10시간 안에서 실제 공부 시간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책 펴고 뭐 하고, 그러면 한 7시간 정도의 효율 정도 될 거야, 아마. 그죠? 인정하나요? 아. 그럼 이 7시간은 실제 공부 시간이 10시간이 되려면, 10시간이 넘으려면 15시간을 사람들이 공부하거든. 그러니까 질을 높이도록 해야죠. 저녁 늦게 먹은 것 자체가 늦게 먹지 말고 보자. 그럼 잘한 건 뭘까요? 잘한 거? 자기도 칭찬해야지. 맨날 자기 욕만 해. 반전은 못한 거. 여기는 잘한 거. 에? 잘한 거 뭘까요? 11번. 이해되세요? 잘한 거? 써야 되는 이유 알겠어요? 에? 자, 일찍 노력하자. 빠뜨리지 말자.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영어 단어 빠뜨리지 마는 방법이 뭘까? 이걸 써야 돼요. 다음번에는. 자, 노력하려면, 이 단어 시험 노력하려면 뭘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자, 뉴스에서 나왔어. 국민들이 잘, 서로 화합하면서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맨날 그런 거 나면 웃기지 않아? 공부 어떻게 할까? 잘, 열심히, 빠이빠이. 니가 그렇게 쓰고 있어. 공부 시간에 들어가는 것에 적응하자. 어떻게? 계산 방법 구체적으로 하나라도 찾으면 진짜 발전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모이고 누적돼서. 모이고 누적돼야 습관이 되지. 또 12번. 주말에 공부를 하는데 무슨 공부를? 언제? 어떤 책으로?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아, 쌤, 마음, 저는 이걸로 이 누적 기록부 쓰고 갔다가 저는 어떤 날은 주말 이틀은 계획 짜고, 이틀 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예? 일방적으로 돌아가는 건 알아. 그래도 주말 이틀 계획 짜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새 거에다가 계획만 짜는 거 해서 이틀 계획 짜보고, 오늘 수요일은 한번 계획 짜고 살겠습니다. 수요일 계획 짜고. 이렇게 써도 되잖아. 이해되세요? 지금 쓴 거 한 거만 썼지만 계획도 짜도 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무 소용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14. 요렇게 3시간 쓰는 것보다 4, 6, 240. 숫자만 딱 쓰면 돼. 시간 안 쓰면 되잖아. 더 편하잖아. 368. 아니에요? 숫자로 딱 넣으면 비교 쫙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보라고요. 13. 근데 나중에 보면,
자, 국어는, 자, 탐구는 수업은 2시간 했어. 그러면 180. 아니, 622, 120. 근데 혼자 자습 공부는 60분 했어. 그럼 60. 근데 문제 풀고, 이걸 공부고, 시험 공부로 30분 해서 문제 풀고 30분 했어. 이렇게 120, 60, 30. 이렇게 나와도 되네? 맞아요? 이거를 구분하는 건 내 맘대로네. 처음 거는 학교 수업이고요. 요거는 실력 공부고요. 이건 시험 점수 올리기 위한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암기, 딴딴딴 암기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나눠도 되고. 자기가 구분하면 되네? 그렇다고 총 시간 더하기를 못해요? 할 수 있죠. 됐나요? 14번. 자, 15번. 방학중 캠프 기록 정리했습니다. 오, 되게 많이 했네. 한 시간이라고 했네. 어떤 정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10시 넘어서. 이만큼 보는데 보통 독하게 하네. 11시잖아, 11시. 그럼 너 몇 시에 자요? 12시 반. 12시 반. 90분인데, 이 중에서 40분, 반절. 45분. 40분을 뭔가를 하고, 아니면 빨리빨리 잘 준비를 하고, 40분 동안 책을 읽든지 뭘 하든지 해서 모아서 하면 되는데, 이거 시청하기 좀 늦었죠. 그 전에 이거 보세요.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충분히 놀았네. 안 놀은 것 같은데. 아니, 학원을, 과외를 12시나 1시까지 하는 애 있다, 없다? 그냥 있다. 그럼 너는 1시까지, 그래, 12시에 잔다고 쳐. 1시까지 쳐. 그러면 너는 애들이 11시니까 11시, 12시, 1시. 3시간씩 덜 하는 거네. 그럼 3분 15. 주중에 15시간. 이쪽 50. 그럼 20시간 덜 하는 건데. 아, 너 열심히 해, 알아. 근데 진짜 몰아붙여가지고 엄마들이 강제로 험 뺑뺑이 돌고 과외 저녁에 시키는 하는 애들보다 20시간을 더 해. 일주일에. 그러면 한 달에 100시간이야. 1년이면 1000시간이야. 자, 1000시간 공부하면 두 과목 1등급 안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아, 그 많이 하는 애가 비교해주는 거야, 한 번쯤.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진짜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 깨워주면서 과외해달라 그러고 절실하게 공부를 해. 아니 공부를 하고 점수를 넣어야 되는데 아 내가 머리가 좋고 그렇더라도 집중을 잘하고 그렇더라도 이게 절대량이 적어. 그러면 여기 진짜 생각해봐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뭔가 간절하게 40분 하고 40분은 책 읽든지 이런 거 간단하게 보고 무반기에서 이 정도 공부하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아, 이 정도 되면 누구 쉬고 하면 눈치 보죠. 집에서도 더 공부하라 하기도 그렇고 마음 약한 부모는. 아, 사실 이것도 부모님이 같이 보자고 해가지고 보게 된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보고 이것도 하는데 여기 보면 다 이 정해진 목표가 없다는 거죠. 악착같이 일찍 자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겠다도 아니고 뭐 하고 놀겠다라면 폭풍이 없어졌다고 쳐봐. 근데 불규칙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성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데 그 시간이 이만큼이라고 1년이면 과장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의하잖아요. 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 15번 콜? 15번 콜. 16번 이렇게 해서 어쨌든 문제수도 쓰고 뭘 공부하는지 썼어요. 근데 이거 왜 썼어요 이거? 자 이렇게 써놓으면 뭐 때문에요? 아 내가 자, 어느 주에는, 자, 국어에서 매 3분은 시간당 몇 개를 풀 수 있을까? 통계 내보고. 자, 수학은 내가 시간당 몇 문제 정도를 풀 수 있을까? 통계 내보고. 본인의 포커스 통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써놓죠. 도움이 되고. 단어 시험을 썼으면 단어는 내가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를 맞히고, 한 시간에 하면 되게 몇 개 정도를 외울 수 있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통계를 내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모르는 건 나갔다, 이거 상관은 뭔데, 그죠? 네? 매산문을 10문제를 했으면 매산문 국어는 몇 시간당 몇 개를 나갈 수 있으니까 이 매산문을 다 끝까지 나가는데 시간이 얼마큼 필요하겠다. 계산이 나오죠. 이번 주에는, 요번 달에는 매산문을 1시간에 몇 개 정도를 풀었는데, 다음에 보니까 내 능력이 늘어나가지고 한 시간에 몇 개 푸는구나. 그러니까 목표를 어느 정도 잡아야지. 이런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
그게 통계의 이유잖아. 그게 누적 기록부를 쓰는 이유잖아. 써놨어. 써놓고 본인을 개선할 걸 찾아나가야 되는데 써놨어. 처음이야. 처음 쓰고 이 정도면 잘 쓴 거 나도 알아. 근데 솔직히 본인 스페셜 하고 싶잖아. 그쵸? 그런데 꼼꼼히 썼는데 이걸 뭘 고쳐요? 이 정도면 잘 쓴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잘 쓰는 거하고 상관없다고. 다음번에 내가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발전하는 걸 찾기 위해서 쓰는 게 잘 쓴 거지. 이 내용을 이렇게 꽉꽉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꽉꽉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나잖아. 다음에 뭘 발전할지를 생각해봤냐는 거야. 아 이렇게 게임을 이만큼 했으니까 다음에 게임 줄이자. 요번 주에는 국사를 이렇게 했으니까 국사가 없으니까 분석해보니까 국사를 좀 하자. 아니면 이번 주에는 아 수학이 들쭉날쭉이니까 수학을 좀 하자. 아 이번 주에는 이걸 해보자.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돼서 이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17번, 20번. 그죠? 의도를 알아야 되고 이거 전체적으로 보세요. 여기에서 줄을 뽑으면 영어를 했느냐 아 여기는 외상부를 했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규칙성이 있나 보는 거야. 아 이것도 없네. 규칙성이 독후가 개념관리 수학 아 수학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잡히긴 하는데 쭉 보면 이것도 영어 자 그러니까 규칙성이 내가 아침에서 일어나가지고 몇 시대에는 영어 공부 템포 나 너만의 루틴 그치? 이게 좀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이걸 짜주고 싶은데 왜 못 짜주냐면 네가 이걸 어떤 식으로 규칙성을 가지고 대략 하는지 수학 국어는 먼저 국어부터 하고 아니면 수학과 수학 사이에 국어를 하고 수학과 수학 사이에 영어를 하고 뭐 수학과 수학 사이에 탐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단어 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지 본인 나름대로의 규칙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와갖고 오늘은 뭐 하자? 책 있으면 요거 하고 그치? 아직 습관이란 게 만들어진 게 아닌 거야. 이해됐죠? 습관. 그러니까 아 나는 아침에는 방학 동안이니까 이거 공부했다가 그래서 애들 책상에 보면 다 시간표가 짜있자. 근데 너는 왜 못되겠냐면 공부를 하는 걸 내가 지켜본 게 얼마 안 돼. 이게 거의 첫 번째 누적 기록부야.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로 공부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 스타일대로 마음대로 따질 수가 없어.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걸 봤더니 아 네가 여기 도착하자마자 수학부터 풀고 그죠? 수학부터 풀고 아니면 뭐하고 이렇게 테마로 이렇게 줄기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줄기가 규칙적으로 안 잡혀 잘. 근데 열심히는 해. 네? 이것저것 분주하게 움직였어. 그러니까 꾸준하게 일주기획 한 달계획 이걸 짜보고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때 열심히 했던 거야.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볼 때는 네? 그 이거 해야 되면 이거 하고 이거 늦으면 이것도 밤새서도 좀 하고 그러다가 아니면 좀 쉬고 이렇게 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면 여기도 수학이고 여기도 수학이고 셋은 여기가 수학이야지 둘 다 여기도 수학이네 그럼 요것만 수학이면 되네 그러면 맞춰지네 근데 조금 땡겨서 맞춰줘야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었잖아 그러면 앞뒤에 수학 앞뒤에 다른 과목 하면 또 맞춰주잖아 그러면 내가 아 오늘 안 줘도 이 시간대면 뭐 공부해야 되고 이 시간대면 뭐 공부해야 되고 이게 나오잖아 그런 다음에 응급하면 그 다음은 먼저 하겠지만 뭐 해야 되지? 그러면 규칙적인 테마로 하니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잖아. 그래서 누적기록부를 쓰라 그런 거야. 그래서 네 생활을 네가 보라는 거야. 네 생활에서 네가 뭘 고쳐나가야 되고 이게 여기서 네가 효율이라고 생각하는 데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형광펜으로 비효율만 딱 치면 영역 면적이 딱 드러나. 그러면 네가 효율적으로 한 게 전체 몇 분의 몇 하면 딱 보면 딱 나와. 몇 퍼센트 정도 내가 공부하고 있구나. 비효율적인데 꼭 해야 될 때가 있지. 그거 건들면 안 되지. 밥 먹으니까. 에? 그 비효율인데 이거는 효율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색깔을 변하면 아 내가 더 공부하면 몇 시간 더 공부할 수 있구나. 라는 게 나오는 거야. 뭐 하라고 쓰라고. 나를 보라고. 나를 보고 인정하고 거기서 한 가지만 일주일에 고치면 1년에 50가지거든
3년이면 150까지거든. 삶이 150까지가 다른데 수능을 150점을 못 올려. 그래서 한 가지 붙을 때마다 애들이 수능 점수 1점씩 올라. 그래서 이거 1년 써가지고 진심으로 써서 수능 50점 안 올린 애가 없어. 20년 동안. 단 진심으로 써야지. 너 이거는 잘 쓰는 스타일로 네가 꼼꼼한 스타일이지 이걸 진심으로 썼다? 한 거 팩트로 진심으로 썼죠? 아니! 발전을 하기 위한 진심! 있는 거 한 거 말고 봐봐봐 발전을 하는 진심 발전해야 돼 꼽혀야 돼 발전해야 달라져 그거를 네가 찾으면 나도 컨설팅을 해주잖아 조언해주고 엉뚱하게 안 가게 다 봐주고 체크해주잖아 오케이? 누적 기록도 왜 쓰는 거야?